아니 그런 큰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서. 이거는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시스템을 이렇게 정부가 들어와서 네. 정말 폭력적으로 망가뜨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한국 사회가. 모든 개발경제학자들이 한국이 왜 발전을 했느냐. 인적 자본,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사회가 공급하고 국민들이 인적 역량을 확충하고 그것이 산업에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적 역량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개발경제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어떤 개발경제학자도 한국의 독재자 때문에 한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멍청한 개발경제학자는 없어요. 저희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만 얻었지 검찰 사법 시스템 안 바꿨고요. 기업 지배구조 안 바꿨고요. 제대로 된 현명한 인재들이 이런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조직에 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합리적인 개혁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요. 우리가 파악하는 경제가 나쁘다 좋다는 수출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대기업들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좋으면 경기가 좋은 것이고 대기업들이 나쁘면 경기가 나쁜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체감 경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가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는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성장이 왜 왔느냐 그리고 저성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는 저희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선택이 내려지지 않을까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회의와 대전환 포럼의 다섯 번째 총선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고도성장의 시대는 지나가고 저성장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1.4%, 유사일의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저성장 체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빈부격차의 확대, 생활물가의 폭등, 서민경제의 악화 등으로 서민들은 위태롭게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마트에 가서 대파 쇼를 해서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는데요.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참모들은 결국 서민들의 생활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부자 대기업의 감세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라는 제목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소중한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주병기 서울대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병기라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간. 또 혁신의 시작, 책 제목들이 아주 제목들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출판사가 잡아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중심을 잃은 윤석열 정부 도가 지나쳤다라든지 말단부터 대통령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능력하다, 뭐 그래서 시스템이 무너졌다 뭐 이런 식의 날카로운 컬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정세훈 충남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여연대 조세 재정개혁센터의 실행위원이기도 하시고요. 대한담론 소셜코리아의 멤버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증시 흔드는 윤석열 표의 금투세 완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경제적 양극화 현상 이런 거를 사회적 연대세, 사회 연대세 뭐 이런 걸로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늘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대한민국 경제의 진단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물가 폭등 모두 다 상상하실 텐데요. 대파가 875원인가 뭐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고요. 이번 총선은 아마 종북좌파에 대한 논의를 좀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려고 국민의힘이 노력했는데 이 종북좌파가 아니라 용산대파 이 이벤트 때문에 총선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대통령실이 만든 미디어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대파쇼를 보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것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 교수님부터 대파쇼를 보시면서 경제학자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 예.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구나. 예, 경제 문제가 정치의 쇼의 하나의 소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너무 참 안타까웠고요. 쇼를 하려면 좀 논리적이고 그래도 명분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쇼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도 없고 정합성도 없고 코미디 같은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경제가 되게 도탄에 빠져 있고 그러한 것들의 위기 의식을 용산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물가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이 되고 있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총선에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좀 다른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요새는 남녀가 다 집안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저 세대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도와주지만요. 네. 그래서 저는 장을 보는 편이요. 장을 보고 있어서 저도 이 가슴에 이렇게 불이 확 오르더라고요. 예, 정말 마트에 가면은 감자 한 알이 감자 세 알 들었는데 뭐 4천 원하고 오이 애호박이 이렇게 생긴 게 뭐 네. 3천 원하고 그래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뭐 윤석열 대통령 평소에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써준 거 읽고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또 그렇지만 그 주변의 참모들이 정말 참 그 보좌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누구의 입장에서 네.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이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온 게 뭐냐면 원래 대파 한 단이 한 4,250원 정도 하는데 그 나머지를 다 세금으로 메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전국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전국에 한 7개 정도에 하나로 마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방영되는 순간 대다수의 주부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도 이것을 했다는 점에서 이것 자체가 정말 무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좀 진단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일정들은 다 기자들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일종의 약속 대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파 사는 모습 앞에 기자들 카메라가 쫙 도열해 있고 대통령 오셔갖고 대파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돼서 전 국민에게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전제를 보면 기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질문해야 될 공간들은 없고 미디어 이벤트를 그냥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용산에서 대응도 나이브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대파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경제 민생을 느끼는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절규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표를 보면. 예, 요즘 뭐 제가 세종시에 사는데요. 네. 세종시에 지금 그 자영업자들 그 이제 폐업을 하는 그 빈도가 제가 코로나를 겪을 때보다 훨씬 지금 더 심각하다는 느낌이고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린 네네. 겁니다. 지금 뭐 공실률도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것을 느끼고 있고요. 네.
예, 물가가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값이 갑자기 올랐다. 그거는 작년 초부터 어느 정도 예. 예측이 된 거였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이 작황 상황을 잘 따라가면은 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런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경세재민이라는 말의 어떤 이런 축약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경세라는 게 세계를 잘 경영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좀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을 주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한마디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민생 홀대, 민생 네. 파탄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 대파쇼가 대파쇼가 나온 그 것은 맥락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계속해서 몇 차례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수출 대기업 지원이지 진짜 민생 대책이 없었어요. 네. 수출 대기업을 지원, 그러니까 논리는 그거예요.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주면 고용이 있잖아요. 투자 늘고 고용이 느니까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좋을 것이다. 그런 논리였는데. 이른바 낙수 효과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안 올라서 거의 근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폐업을 하는 순간에 그 빚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기대를 하는데 나오는 민생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면 근데 그래서 이제 수출이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자, 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민생이 좋아진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민생 파탄인데 결국은 계속 대기업 퍼주기 정책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학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경세재민으로 봤을 때 경세재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경제학적인 정책적인 논리가 완전히 어긋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한마디로 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강부약은 강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의 눈을 불아리고 강자들을 감시하고 네. 강자들이 힘을 과도하게 탐욕스럽게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관리하는 것이고요. 네. 부약이라는 것은 약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른바 복지 정책 같은 게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교육도 있고 뭐 건강, 보건의료 다 약자들이 인적 자본, 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이 정부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강 억약 강자들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유에 맡기고 여기서 시장은 정글과 같은 시장이죠. 네. 바람직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정글과 그렇죠? 같은 자본주의. 그리고 억약 약자들은 힘으로 제압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가의 역할, 정책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기업들 마음대로 기업하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취약계층의 어떤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라고 국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경제학의 출발이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국가에 맡겨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의 자본주의, 실제 자본주의를 보면은 이게 이거다 저거다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네. 예,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균형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과도하게
시장에 너무 많은 그 힘이 주어지고, 근데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등한 시장이 아니고 쏠려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 많은 자원을 일단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출발부터 구도 자체가 이게 평등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이고, 이거를 교정해야지 전체 국민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올 텐데, 지금 현 정부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을 안 할수록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힘을 가진 사람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시장 구조 자체가 이제 운동장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완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오히려 못하고 더 기울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아까 주병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 인상, 공공요금의 인상 같은 것들도 조금 유보하고, 또 사회적 약자층들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생들을 조금 보정하려고 하는 게 다양한 국가 정책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료가 9.5%, 수소료가 10%, 도시가스 5.5%, 뭐 과일 채소값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사과 한 상자가 95,000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체가 다 경제적으로 민생을 좀 중점으로 한다면 좀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그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 가스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서 모든 선진국에서 이 물가 상승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요금이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그 요금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그 요금 인상의 상당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조해준다든지 아니면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써왔죠.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 상당히 진행되면서도 정부 재정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요금 인상의 피해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금이 인상되어야 할 시점에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요금을 억눌러놓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금이 인상될 시점에 이제 그 좀 뭔가 질서 있는 요금 인상과 서민 생활 보호를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다가 이 최근에 갑자기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민 생계 대책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코로나19에도 국가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지원했던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다 몰락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물가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장 나약한 게 일반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가 폭등 좀 대책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가 폭등 중에서 사실은 누가 지금 정책을 결정하든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 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나 그리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기후가 안 좋았고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대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요. 지금 가락 농산물 시장이 한 50% 정도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법인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어떻게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독점적인 그런 상태여서, 우리가 이 산지에서는 농부들이 뭐 많이 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도시에서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통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없이 몇 개 대파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몇 개를 가지고서 정부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면 국가가 재정을 동원해서 가계 소득을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왜 못하냐? 이거는 이 현 정부의 그 첫 번째 그 경제부총리였던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장관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썼을 때 네. 그것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막 비난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재정 준칙 도입해서 GDP 대비 45% 이상 국가 부채 늘리지 말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제부총리가 됐는데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 그렇게 말도 해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 했던 말을 장관 시절에 지켰군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념도 있었던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지금 아마 물을 떠놓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다 풀리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 문제가 풀 일은 아니고 그렇죠.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동원해서 근데 또 하나는 감세를 세게 하니까 그렇죠. 현 정부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심각한 딜레마에 네, 빠져 있는 한 가지만 네. 추가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로 보는 물가 상승률은요.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수치로 보는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물가는 올라갔지만 그 물가 상승에 대비 물가 상승의 피해가 이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우리보다 적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가 서민 생활 대책이라든지 이 물가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서민의 고충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 감세라든지 재정 지출 축소라든지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극복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지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재정 지출은 줄이고 거기서 감당해야 될 걸 다 개인적 채무로 돌리면 결국 국가 재정은 균형이 있어도 개인들 차원에서는 다들 이게 파산이 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너무나 동의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럴 예. 정도로 감세에 따른 또 재정 위기가 더 하니까 돈은 없는데 대기업들에게 감세 정책을 막 쓰면서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하니까 국가의 재정이 없고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모든 위기를 다 개인이 감당해서 민생이 파탄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또 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죠? 네. 갈수록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파쇼와 관련된 생활물가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제경제 전체가 저성장 기조이고 한국 경제도 상당히 성장 이후에 저성장 체제가 기본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성장을 넘어서 초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부채는 누적되어 있고 금리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GDP 성장률은 1.4%고 물가 상승률은 3.6%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경제 위기 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경제 성장률 수치로 본다면 작년에 2023년에 한국 우리 경제 성장률 수치가 제일 낮았거든요. 1.4%이고 일본도 한 1.9%. 아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데 네네. 예. 그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예. 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은 엔저 때문에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좋죠. 제가 봤을 때 그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기시다 정부가 들어서서 네. 2021년에 뭐죠? 새로운 일본? 새로운 일본 만들기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금 올려주기 이런 정책을 펴서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이런 엔저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그게 자동적으로 낙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낙수 효과가 발휘되도록 임금을 높인다던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본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뭐 한 해 두 해로 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사실은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축통화국이라는 예, 장점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와 또 미국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미국도 재정정책을 좀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전 세계가 어려운 것은 다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왜 어떤 성과에서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정부의 어떤 그 분배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이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드셨는데 우리 주 교수님 네. 사실은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 일본은 오히려 임금을 좀 높여주고 좀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반면 우리는 경제적인 재정 운영을 하지 않고 임금을 오히려 깎으려고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정반대로 가서 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뭐 영국, 독일 모든 선진국들이 지금처럼 이제 복합 위기라고 하잖아요. 복합 위기, 뭐 고물가, 고이자율, 또 뭐 그 전쟁, 그리고 뭐 코로나, 뭐 이런 다중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다중 위기,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 민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럴 때일수록 서민들, 그 취약계층 예, 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무를 정부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저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 44일 집권했던 트러스 총리 있잖아요. 네네. 그 트러스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내세웠던 정책이 예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했던 과거 80년대 레이건 을 중심으로 영국에선 대처 수상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세웠던 신자유주의 정책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사회복지 축소하고 시장 특히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렇게 요약되는데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21년이었죠. 2021년에. 그러자마자 영국의 이제 금융 시장에 불신이 확산됐잖아요. 왜냐하면 영국 정부가 이 고물가 시대에 이 에너지 바우처 이런 걸로 해서 정부가 우리나라는 한전이 복지 정책을 하잖아요. 싼 가격에 에너지를 네, 공급하는 예. 한전이 복지 정책도 하고 산업 정책도 해요.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국은 에너지 기업들은 요금을 높게 받아요. 그런데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사람들이 요금 인상으로부터 충격을 안 받게 도와주는 거,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영국 정부가 쓸 돈은 많은데 갑자기 신자유주의 정책과 감세 정책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정부의 재정이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뭐 영국 국채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국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이 불신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금융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조기 낙마를 했다. 그래서 44일 만에 낙마했죠. 그리고 리시 수낙
총리라고 이란계 영국인 총리가 들어서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재정을 확대해서 서민 생활을 안정되게 만들고 동시에 산업 정책도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 정부의 산업 정책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하고 증세도 세원도 확충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거죠. 근데 지금 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즈 트러스죠. 리즈 트러스 총리의 정책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작년에 이미 그 우리나라 그 세수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감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영국의 케이스, 일본의 케이스들을 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러한 것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에는 기재부 중심주의였는지 계속 예산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하고 복지는 오히려 축소를 시키고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R&D 예산 20%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비판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말을 안 듣는 게 예, 귀를 닫고 그러니까 예. 소귀의 경일기 예, 이런 예, 상황이군요. 예. 그런 상태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저성장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요거를 좀 사실은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네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누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추세가 지속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추세적인 네. 추세가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늘린다던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잠재 성장률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현실의 성장률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잠재도 올리려고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잠재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현 정부가 그 집권한 지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2022년이니까 2024년. 그러면 저는 그동안 이렇게 3년 그동안 해왔고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방향도 좀 전환하고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아까 이제 주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국의 사례나 일본의 사례나 네. 계속해서 듣고 보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이 한국 경제의 어떤 그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네. 5년을 잃어버리게 되면 향후에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떤 뭐 도약할 수 있는 뭐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발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보면은 아이고. 정말 나라 국간의 밑에 어마어마한 구멍을 뚫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몇 년 사이에 그것이 다 뚫려가지고 이렇게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은 저는 이 발판을 딛고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단순히 올해 성장률, 작년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 어떤 민생 파탄이 예. 아니라 국가 파탄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뭐.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좀 보완드리면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책은 반대로 가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수 확충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면 회수를 확정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수 확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정책의 내적 정합성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스스로도 정당화하기 힘든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라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수석이었나요?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그분도 재정 건전성 강조하시는 분이지만 세수 확충에 노력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제 개편도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수가 더 세원이 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었는데 지금 정부는 이게 보수가 스스로 내적 정합성이 있는 논리적인 정책을 그렇죠.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아까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지금 세계사 쪽으로 네. 저는 지금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의 측면에 있어서나 국제 질서에 있어서나 그죠? 이 힘의 질서, 국제적인 힘의 질서, 그리고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이 인류의 어떤 에너지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네. 있어야 되는 게 또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만 되는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분기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50년, 100년을 결정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정책이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뭐 주로 한국은 1년, 2년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게 보면 한 5년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1년, 2년, 5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치밀한 논쟁과 치밀한 어떤 작전을 세우지 않으면 50년, 100년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전환, 그러니까 민생의 어떤 중첩적 위기의 상황이고 대전환의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의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못하게 되면 50년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기, 경종을 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환 포럼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무능력, 무개념, 무책임, 그리고 또 무대포라는 걸로 개념 정의를 했는데 이걸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도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강화시켜서 예산의 건전성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감세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자가당착인데요. 이런 게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총선이니까 제대로 평가하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총선에서 좀 새로운 변화의 채찍을 내면 정부가 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 정부로서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죠. 아, 이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냥 경고 사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것. 퇴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 마음 같아서는 정말 통째로 좀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 전 세계적인 어떤 다른 나라가 하는 다른 나라 정책을 보면서 좀 따라하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이런 무슨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이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념의 구호를 가지고서 네네. 그리고 허무맹랑한 어떤 목적 이 정부가 어떤 목적과 어떤 지향점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려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의 확산 무슨 뭐 전 세계의 자유 확산에 한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에 뭐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그렇죠.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구호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제정신인 정부가 이런 구호를 가지고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난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설사 이런 구호를 내세우더라도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자기 실리를 챙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실리를 챙기는 정책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중국만 빼고 전 세계 거의들 많이들 다녀온 것 같은데 이 외교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통상 정책과 긴밀하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통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니 그냥 해외 순방은 순방대로 하시고 이 미일 편중 외교라는 게 수출 주도용 경제 정책을 가져야만은 만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되게 이게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시장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요. 아까 네. 주병기 교수님께서 우리 대전환기에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세계 무역 체제 자체도 지금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고 외환 위기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 좀 잘 수출 주도도 분명히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세계화 무역이 이제 커지고 네. 우리가 국제 분업 관계를 잘 이용했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15년부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있고 나서 그 이후에 13년, 14년, 2015년 이런 무렵이 되면은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이 세계화가 무역이 이렇게 세계 무역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정체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2년차, 3년차에 박근혜 정부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왔던 그런 뭐 비밀스러운 보고서에 지금 경제 정말 심각한 위기다. 그래서 그때 부동산 경기를 세게 부양하려고 이제 그렇게도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2017년, 2016년에 경제 지표를 보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 집권 초기에 야 이렇게 안 좋은 경제를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그런 맥락 하에서 우리가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이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많은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을 위해서 통상 정책, 외교 정책까지 바꾸어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2015년 그 즈음이 되면은 미중 갈등이 좀 이제 표면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재정 위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이상 좋은 시장이 아닌 게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이 고도 성장할 때에 기대해왔던 그런 큰 시장들이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게 그런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폈어요. 그게 단순히 외교적인 게 아니라 되게 실리적인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이념적인 이념이 아니라 이제 실리적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렇죠. 예. 어느 한편에 이렇게 쏠리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인도나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장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 지난 또 몇 년간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예. 수출이 왜 어려우냐라고 했을 때 중국하고 안 되고 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가면 잘 해주겠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이 다 달려드는 시장이고 그렇죠. 특히 미국은 자신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를 가만두지 않아요. 또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죠. 그럼요. 최근에. 예, 뭐 환율을 조작한다던가 뭐 이런 것을 들어서 또 타겟을 해서 또 괴롭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방 누구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그 대외 거래, 국제 관계 그렇죠. 이런 것을 맺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리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중시할 수 있어요. 보수의 이념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이념의 논쟁을 해야지 우리의 밥그릇까지 발로 찰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어지는 게 아까 과학기술계 예산 삭감 20% 때문에 이번에 카이스트 물리학과 2일 학번 그러니까 3학년이 되겠나요? 4학년일 수 있겠네요. 공개 대자보를 해서 걱정 없이 연구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해놓고 뒤에 투표합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카이스트는 뭐 충남대랑 가까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좀 보수화돼서 요즘에 이런 정치적 발언 안 하는데 이럴 정도로 이 예산삭감이라는 게 과학기술의 기본적 생태계를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R&D 정책이라는 건 정치와 상관없이 좀 꾸준히 가야지 국가 미래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그 R&D 삭감 과정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했나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우리 사실 뭐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좀 잘 안정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과보다도 그 프로세스를 한번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프로세스가 너무 말도 안 돼요. 프로세스가 아니 그런 큰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서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뭐가 문제였고 이런 네. 뭐 문서화된 그 있어야죠.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정책적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는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여러 사실 뭐 관료들도 좀 원망스러워요. 관료들도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그렇게 아무도 아무도 그 언론이나 뭐 공개적으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관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시스템을 이렇게 정부가 들어와서 네. 정말 폭력적으로 네. 망가뜨리는데 쥐지근 듯이 조용하잖아요. 쥐지근 듯이. 정말 이건 저는 관료 사회의 양심도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차관들 세 명이 다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책성 인사인데 아니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고 용산인데 왜 책임을 그쪽에서 져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그 세 명의 차관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차관이라고 그러면 사실 행정의 최고의 부서의 장 아니겠어요? 장관이 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 사실은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그날 카이스트의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카이스트 졸업식. 그래서 아니 가운을 입고 있는 졸업생이 이야기를 하다가 끌려나가는데 거기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동조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침묵하는 사회가 됐나? 그리고 고급 관료나 교수들은 왜 이렇게 침묵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R&D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R&D를 해야 되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가 되었냐. 그것 자체가 좀 약간 민주적으로. 그렇죠. R&D는 R&D를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R&D나 예술이나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렇거든요. 교육은 또 교육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할 때에는 의견 수렴, 의사소통, 아까 주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라든가 이게 공론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걸 그냥 끌고 나갔다 네, 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는 R&D를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할지 좀 우려스러워요. 액수는 늘리는데 맞아요. 예. 더 이상한 방식으로 네,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에만 집중적인 그러니까 숫자 자기 정책에 예. 대한 오류를 인정하면은 문책을 해야죠. 누군가는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우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좀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한국 사회가 그 지금 이제 과학기술 R&D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엔지니어 파워라든지 이 과학기술의 저력 이런 것들을 최근에 보면은 과학기술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공론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직을 하다가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내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놀란 거는 이 나라가 발전한 것이 마치 어떤 기업의 창업자라든지 기업의 기업 경영자라든지 뭐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제 개발을 연구하는 분야를 개발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개발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왜 발전을 했느냐? 인적 자본,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사회가 공급하고 국민들이 인적 역량을 확충하고 그것이 산업에 보급이 되고 거기에서 과학기술 인재는 말할 것도 없죠. 저희 70년대, 80년대 그렇죠.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얼마나 전 국민적인 투자가 있었습니까?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가고요.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적 역량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개발경제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어떤 개발경제학자도 한국의 독재자 때문에 한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멍청한 개발경제학자는 없어요. 근데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R&D 20% 삭감은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 그 인적 자원의 토대가 되는 시드머니를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 사실 R&D 예산 축소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그 젊은 연구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주 교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 저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가야 될 텐데요. 경제 양극화와 서민 경제 악화. 결국 이제 민생 파탄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서민들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양극화가 덜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낙수효과는 없고 복지는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니 계수 등 다양한 계수 지표에서 이 인덱스가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니 계수는 잘 변동하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특히 그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이게 오히려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라거나 이럴 때 약간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니 계수와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니 계수의 함정이 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니 계수가 제대로 이게 작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특히 양극단 특히 고소득층의 최고소득층의 그 통계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이재용 씨 집에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니 계수가 실제의 소득 분배를 잘 평가하지 못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그 보완적인 지표로 팔마 비율이라고 하는 걸 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상위 10% 하위 40%의 경제적 양극화를 표현하는 지표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게 상위 10% 하위 40%인데 이게 오히려 극단적인 이쪽을 빼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잘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그 찾아낸 한국 우리의 그 분배는 상당히 나빴다. OECD에서 하위 수준이다. 그냥 지니 그 다른 뭐 지니 계수나 전통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여겨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데이터 수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체감의 양극화하고 너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 공식적인 통계가 항상 약간의 우리 그 체감하고 다른 거는 자영업자들 많은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없고 네, 인덱스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폐업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은 폐업하면은 뭐 금융비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드니까 그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뭐 300은 벌어야 되는데 50밖에 벌고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은 벌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실업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우리가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것들을 미리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는 경제가 나쁘다 좋다는 수출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대기업들 위주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좋으면 경기가 좋은 것이고 대기업들이 나쁘면 경기가 나쁜 것이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체감 경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양극화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아마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통계 지표로 봤을 때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체감 양극화하고 다르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는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된 경제가 성숙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 이런 걸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성장인데 저성장이 왜 왔느냐 그리고 저성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성장 시기에 오히려 악화되는 양극화는 사실 정부 정책의 부재 에서 오히려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의 이제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정책적인 평가가 당시부터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책적 성과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은 이제 소득 분배 개선하겠다는 네.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가지고서 그 지표들이 개선되는지 아닌지 이제 정부가 관리를 했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요. 지난 정부 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을 했을 때 지난 정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한국 사회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 정부나 기시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일본식의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그렇죠. 네. 임금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일본식의 소득주도 성장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포용적 성장이에요. 네, 포용적 이거는 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무슨 어떤 신문에서는 무슨 경제학 교과서에 없다고 뭐 하는 신문이 있는데 아마 그 신문 기사를 쓴 분은 아마 국제기구가 지난 20년 동안 발표한 리포트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OECD나 월드뱅크에서 지난 20년 동안 포용적 성장을 그렇게 주장해왔었는데 그 한국적인 포용적 성장이죠. 그래서 이제 양극화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진위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위계수로 네.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더디고요. 그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수 자체의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가구 구성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사는 사람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같이 나가서 돈 벌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컬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는 심한데 가구 소득 진위는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구 소득 진위 가처분 소득 진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낮은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이고 우리가 그만큼 보통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구 소득 진위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으로 할 것이냐, 시장 소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진위 계수가 달라집니다. 가처분 소득으로 하면은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도 해 주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거둬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를 한 후에 소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 진위와 시장 소득 진위의 차이를 얼마나 이 불평등과 줄어드는가를 우리가 OECD에서는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한국이 제일 낮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2등이나 3등 정도 할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제 역할을 가구 소득을 진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득 격차를 보는 지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의 어떤 상위와 하위의 격차, 중위와 하위의 격차, 가구 소득의 중위와 하위의 격차 이런 격차 지수가 있고 또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상대적 빈곤율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격차 개념인데 뭐 이걸 저는 뭐 양극화 지수라고도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 지수, 격차 지수로 우리나라의 지표들을 추적해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OECD에서 최상위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OECD의 멕시코로 같은 나라, 굉장히 격차가 양극화 심한 강한 그런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 임금 격차라든지 이 양극화 지수, 상대적 빈곤율. 지난 소득주도 선장이 추진되면서 저도 사실 좀 놀란 지표가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저임금 근로자 비율. 그러니까 중위 임금의 저임금 근로자 데피니션이 3분의 2 미만일 거예요. 저 정확한 데피니션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분의 2 미만일 것 같은데 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그게 눈에 띄게 이게 이것도 OECD에서 한국이 최상위였어요. 최상위권이었어요. 1위는 아닌데 뭐 멕시코도 있고 최상위 국가들이 있고 그게 뭐 2등 3등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그게 지난 한 2018년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한 5등 상위에서 5등 6등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지표의 개선이 있었는데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가 이런 지속적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을 통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장을 바꿀 때 재정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마중물을 좀 부어주면 시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뀌어야만 양극화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양극화의 문제, 거기에는 열쇠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인 역할을 강화해서 일본처럼 또는 영국처럼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할 때 문제가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정부는 방관하고 기업에게 세금 깎아주고 일반 국민들의 복지를 혜택을 없애주게 되면 양극화는 강화되고 서민 경제는 더욱 파탄 나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제 파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요. 이번 총선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먼저 정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는 뭐 그 저희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미 마음에 어떤 선택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끝내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영국 경제가 지금 거의 망해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네. 대처 정부 이후에 민영화와 감세 정책 이것이 경제의 근본을 거의 훼손시켰다. 영국 경제는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네. 그렇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바뀐다면 조금 더 다시 한번 그때 했던 정책을 네. 좀 하되 흔들리지 말고 그때는 좀 방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뭐 기재부도 그렇고 방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금 좀 뭔가 흔들리지 않는 조금 더 개혁적인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담당자들이 사실 언론에서 한 줄 나고 비판하게 되면 흔들리거든요. 주저하거든요. 그러면 지속하지 못하고 대전환을 할 때는 좀 뚝심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 어떤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2010년부터요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의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2010년도 이전과 이후 2010년도 이후부터 성장률이 감소하는 원인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총 요소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과 2010년 이전과 이후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뚜렷하게. 이게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소라는 거는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잖아요. 이런 토지도 있고 이런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단위당 얼마나 많은 GDP를 만들어내는가, 그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는가, 이 투입되는 노동 자본이 그게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그것은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제 KDI 박사와 KDI 보고서도 있었고요. KDI뿐만 아니라 뭐 국제기구의 보고서도 있었고,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 왜 낮아지느냐, 기업들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한다. 왜 비효율성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 기업, 그러니까 재벌 기업 내에서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재벌 기업하고 달리 2010년대 이후로는, 과거에는 자원 배분 좀 비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엔지니어들이 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에 잘 먹혀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았을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전략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우리가 타겟을 해야 돼요. 타겟을 해야 되는데 이 첨단 산업에 타겟팅된 경제가 이 기업 지배 구조, 기업 내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고 사익을 추구하고 작은 소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을 방관하고 3대 세습, 4대 세습까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욕하지만 우리는 이 대기업들이 3대, 4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 3대 세습에 세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적인 그리고 자원의 낭비가 자본의 투자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가를 최근 여러 국제기구 KDI 그리고 뭐 다른 연구자들도 분석을 해 보니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의 비효율성은 총 요소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캐시카우 기업이 버는 돈을 돈 못 벌고 부실한 다른 기업 집단 내에 다른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하는 이런 사익 추구 행위가 없어지지 않으면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주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경제적이 집중이 되어 있고 소수의 재벌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탐욕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고도의 자본주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주의, 그것의 결과인 양극화된 노동시장, 전쟁과 같은 노동시장, 이런 노동시장 속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자기의 인적 역량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가족을 꾸려갈 수가 있고 애를 낳을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만 얻었지 검찰 사법 시스템 안 바꿨고요. 기업 지배구조 안 바꿨고요. 공기업 지배구조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현명한 인재들이 이런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조직에 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합리적인 개혁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 교수님 마지막에 거의 그냥 무슨 선언문 낭독하듯이 대한민국의 대전환, 특히 경제 대전환을 위한 사자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경제정책 없다. 또 서민들의 경제 파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정책들은 축소된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사실은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을 써서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 차익 추구만 하고 미래의 첨단 기업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감소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견인해내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 대기업에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 쓸 돈 없다고 얘기하고 R&D 깎아주게 되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인력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 미래의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선 2주 남았습니다. 4.10 총선 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잘못된 게 있으면 제대로 질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대안을 언제나 마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옐로우 카드를 낼지 레드 카드를 낼지 카드 준비하시고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나은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짤로 모아가지고 딱 내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중간에 너무 흥분을 했지. 아니. 내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이 나고.